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저희 방송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특징주 그리고 또 새로운 공략주도 받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게 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 관련 질문들 언제든지 노란톡방에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 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하루죠. 이에 코스피는 2,506선을 그리고 코스닥은 820선 회복에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조금 대장주들의 흐름보다도 좀 테마 위주로의 수급이 여전히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관련주들, 저는 좀 엔터주를 꼽아봤습니다. 이 블랙핑크 재계약과 관련돼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관련주로까지도 온기가 조금 퍼져나가는 모습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도 현재 4%, 그리고 SMCNC가 8%, YG는 20%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3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의 이제 좀 상승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좀 반등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까지 좀 드라마틱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낙폭을 회복하는 형태로 이제 월요일보다는 조금 안도스러운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전장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네. YG 엔터가 그동안 엄청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쵸. 작년 이맘때쯤에 블랙핑크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전 세계 투어를 열면서 네. 이제 매출액을 크게 견인을 했었는데 지금 재계약 시즌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했습니다. 라고 이제 공시가 안 나오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YG 엔터 종목의 불확실성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혹시라도 재계약이 불발됐을 때 우리 블랙핑크가 아닌 단독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엔터주들 전방위적으로 좀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YG뿐만 아니라 YG는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이었다라고 한다면은 SM은 뭐 시세 조정에 대한 의혹들 이런 엔터 이제 3사들의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엔터주들이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엔터주들이 좀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제 뭐 엔터 3사 중에 이제 대형주인 YG 엔터의 악재가 오늘부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엔터주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어디까지 좀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존 주주분들과
그리고 저점 매수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엔터주들 오늘부터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미래 시점에 우리 증시의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한 모습인데, 자, 이제 계속해서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 14,000포인트를 나스닥 지수가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14,400포인트 구간까지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주봉상으로 자 우리 2021년도의 고점 가격대였던 나스닥 지수의 16,000포인트, 15,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우리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빅테크, 기술주들이 시세를 만들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11월 14일부터 지금 한 3주에서 4주 정도 계속해서 14,000포인트에서 14,400포인트 구간에서의 나스닥 지수 박스권을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밑으로는 계속해서 14,000포인트의 반등 여부, 위로는 14,400포인트의 돌파 여부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블랙핑크 이슈와 함께 엔터주에도 이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또 큰 그림에서 먼저 시장의 방향을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 시장에 대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오전장 안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 혹은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오전장의 특징 주들 어떤 종목들이 네.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일단 신규 성장 테마주들이 좀 한풀 꺾이고 네. 이제 STO 증권형 토큰 쪼개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쪽의 테마주들의 강세가 보였는데요. 네. 자, 오늘은 그쪽 테마가 사실 오전장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자, 거래대금 5,200억이 오늘 발생된 종목이 자, KN S라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일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증시에 상장된 신규 상장된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소재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좀 불릴 수 있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그런 생산과 관련해서 배터리 3사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모가 대비 지금 8만 5천 원까지 장중에 좀 큰 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시장에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시장의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5,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자,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천하 제일의 단타대회가 이 종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단기 트레이딩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KNS 종목에 분봉상 저점 타점 잡아서 단기 상승 노려보고 빠지면 또 타점 잡아서 단기 상승 노려보고 이렇게 큰 변동을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공모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2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도 이제 다 조만간 또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공모에 참여했다면 26,000원이 평당가기 때문에 지금 150% 이상 수익권일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이 종목이 7만 원에 팔든 8만 원에 팔든 6만 원에 팔든 어차피 100% 이상의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시장가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0% 장중에 이제 폭등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좀 수익 챙기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 오늘 장중 저점 라인 때 6만 4천 원 캔들과 그리고 시가 라인 자, 7만 500원 가격 7만 1천 원 가격 자,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상승 노려보시고 익절선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이 7만 원과 그 7만 1천 원 가격 이 여기 왼쪽이 좀 잘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요 가격을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7만 원과 7만 1천 원 위로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8만 5천 원까지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7만 원과 7만 1천 원 가격에서 일단은 단기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 우리 KNS 종목 같은 경우는 7만 원, 7만 1천 원 지지선 대응을 네, 영순위로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수익 중이든 손실 중이든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은 오늘 장중에 최저가 가격이었던 6만 4천 원 가격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탈 시 수익 중이든 손실 중이든 전량 매도한다. 그리고 이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안 깨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단기 트레이딩은 네. 변동이 큰 구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시고 위로는 오늘 장중 우리 고점 가격대 라인 79,000원 캔들 83,000원 캔들 이 분봉상 고점 구간대까지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시면서 네, 이번 주 우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거래 대금이 4천억 발생되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5,2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200억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명이 들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큰 손들과 단기 트레이더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 종목에 대한 시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익절선, 지지선 미리 점검하시고 얼마에서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도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공모가가 23,000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새롭게 추격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를 불문하고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제시해드린 지지선과 저항대 참고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모가 대비 이미 정말 많이 올라온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6만 4천 원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손절가 잘 설정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또 반짝였던 종목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오전장 특징주로 준비한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엔터 3사가 사실 전 세계를 질타하고 광풍을 일으켜야지 우리 문화가 이제 그 전파가 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 기사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 K-팝 이제 걸그룹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써봤더니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네, 생각보다 중국 쪽보다는 일본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저가 화장품이 지금 불티나게 매출이 조금 증가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경의 대상이 한 50년 전에는 아시아권의 동경의 대상은 뭐 사실상 선진화가 먼저 된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점점점 이제 대한민국이 뭔가 이제 우상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문화를 전파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이제 뭐 K-뷰티, 뭐 K-팝 이런 문화들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뭐 우리나라 뭐 의류 이런 이제 제품들이 조금 더 판매되기 좋은 이제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한류 열풍의 그런 뭐 선도 주자로 좀 될 수 있는 우리 YG 엔터가 블랙핑크 모든 이제 멤버들과 재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딱 전해지면서 우리 장중에 20% 그리고 장중에 2,800억의 대량 거래가 오늘 발생되면서 이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라고 시장에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YG 엔터 이거 블랙핑크 재계약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 종목의 리스크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했던 종목이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블랙핑크 재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바닥권에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조금 긍정적 관점에서 오늘 YG엔터 종목을 오전장 특징주로 좀 선별을 했고요. 자,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가 과거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자, 9만 7천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7천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10만원 정도 달성했었던 주가가 반토막에 매를 맞으면서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50%라고 한다면 네.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네. 뭐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적 같은 뭐가 나왔다? 장대양봉이 나왔고 대량 거래가 유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YG 엔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라인 자 4만 8천 원 위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과거의 저항대 자 55,500원을 오늘 종가상 이제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YG 엔터 종목은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고 이미 가격 조정 끝났고 악재 때문에 빠지다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면 자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장대양봉의 몸통 구간 55,000원 부근 그리고 저점 가격 48,000원 가격대를 우리가 저점에 조정 줄 경우 눌림목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 미리 추가해 두시고 엔터주가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50% 가까이 폭락한 바닥에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큰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 눌림목의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꼭 관심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오전장을 빛내준 또 다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오전장을 빛내준 뭐 시장의 주도주이자 저는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증권 방송, 방송사, 정식적인 방송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우리 뭐 특정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충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NFT,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이제 테마가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경쟁사 이제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방송사가 한국 서비스를 2월 달에 종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자, 경쟁사가 한국 사업을 접는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OT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갑자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사업을 접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OTT 관련주들이 갑자기 반사익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아프리카 TV 종목도 자, 경쟁 스트리밍 우리 방송 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트위치 사업을 접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아프리카 TV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종목의 대시세 초입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요. 자, 코로나19가 터지고 4만 원 정도까지 폭락이 나왔던 우리 아프리카 TV 종목이 자, 25만 원, 24만 원까지 6배 정도의 큰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제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서 회식도 못하고 뭐 이제 2인 이상 식당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방송을 많이 보면서 이쪽으로 또 언택트 비대면 수혜가 붙었고 또 메타버스 NFT, P2E 이런 쪽으로 이제 또 테마가 붙게 되면서 6배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 아프리카 TV 종목인데요.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을 최근에 6만 원까지 낙폭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등락을 오랫동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25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70% 넘게 폭락이 나오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경쟁사가 한국 사업을 접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바닥에서 자, 대량의 거래대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 올라가고 있어요. 네.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보다 더 조금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월등히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월등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2,800억의 대량의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력하다. 그럼 매수세가 강력하다면 앞으로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매수세가 없고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종목들보다는 어차피 단타 대응을 할 거라고 한다면 네. 이미 70% 폭락하고 충분한 저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집이 완료되고 이제 막 2월달 경쟁사가 사업을 종료한다더라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더라 라는 모멘텀이 생긴 이 시점에 우리 아프리카 TV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에 자, 거래대금이 터진 캔들의 시가라인 이 장대양봉의 시작점이 6만 5천 원 캔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항대 가격 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가격적으로 큰 조정이 있었던 캔들이 7만 6천 원 가격 그리고 그 이전에 단기 저항대가 대략 자 6만 7천 원 부근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4천, 6만 7천 부근까지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이 눌림목의 매수 기회,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7만 5천에서 7만 6천 부근까지 뺐다가 다시 반등하는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단기 상승, 단기 시세 누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아프리카 TV가 대체주로 조금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 보여줬던 하락분을 그대로 다시
들어올리면서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만 6천 원 아래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저희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또 눈에 들어온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오전장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던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그리고 온디에바이스, 뭐 HDM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테마주들이 강세였는데 자, 오늘은 제주 반도체 종목을 오전장 조금 눈여겨본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사실 이 종목은 노랑톡에서 같이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11월 달에 함께 선제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종목인데 벌써 이제 70% 정도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가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좀 분석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올해 차트를 보면은 6,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마이너스 30%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됐어요. 반도체 시장 안 좋다. 불과 몇 달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바닥권까지 찍고 이번에 좀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고 시장 빠지니까 제주 반도체도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집니다. 그 날이 바로 11월 이 날짜가 캔들이 11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주반도체 종목을 우리 노랑톡에서 자, 이 종목의 바닥권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저는 지금의 구간이 11월 2일 목요일자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관심주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이후에 자,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조정 파동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가 유입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린 이 시점부터의 오늘 고가까지 약 75% 정도의 좀 상승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7,700원, 7,8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자 이 자리를 깨면 수익을 챙긴다. 혹은 보유자분들 매도 대응하신다. 그리고 7,7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좀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자 오늘의 거래량과 오늘의 캔들과 그리고 이제 한 달 전 캔들의 다른 이유는 자, 오늘은 단기 저점 대비 거의 50%, 70%, 100% 이상 폭등한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진 거는 살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세가 강력한 건 맞아요. 오늘 장중에 거래대금 1,800억 정도의 거래가 활발하게 들어왔고 과거의 저항대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한다는 것은 곧 엄청난 매수세가 저항대를 뚫어냈다. 한계를 뚫어내고 더 보내겠다라는 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낸 대시세 초입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향 추세 구간에서의 추세 상당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우리 한 달 전 제가 노랑톡에서 브리핑을 드렸던 그 시점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7,700, 7,800 가격을 지지선, 익절선 잡고 여러분들 보유자 관점에서 우리 지지선 대응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제주 반도체 종목의 차트를 좀 함께 살펴봤고요. 어쨌든 뭐 거래대금이 그냥 터졌다, 거래대금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건 맞지만은 가능하면은 자 폭등한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손절 대응 못하고 기준 대응 못하면은 이제 또 마이너스 30%, 50%, 70%. 폭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단타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면 이미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까 살펴봤었던 SM, 반토막 났다가 이제 막 올라올 때 이런 종목들,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자리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네, 수십 퍼센트의 큰 상승도 노려보는 네, 슬기로운 투자 전략 같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과 함께 오늘 제주 반도체도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7,800원 정도 지지라인 잡고 함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진행해보시면 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장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서 입장해 주시면 될 텐데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놨죠. 전문가님 어떤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네, 어차피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기준이 아직 안 잡히신 분들 네. 계속해서 급등주
추격 주의하셔라 라고 많은 분들이 뭐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단기 시세를 빠르게 큰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면 이미 50%, 100% 올라간 머리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저점에서 발바닥에서 네. 발목까지 올라온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추세를 전환시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발바닥에 사거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겠다라는 좀 전략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단기 시세를 노려볼 거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네. 그리고 혹은 손익비를 계산해 봤을 때 조금 더 내가 조금 내 계좌와 수익에 조금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그런 타이밍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2,400개, 뭐 2,300개의 종목들 중에서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을 매일매일 선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대시세 초입 관심주 제가 노랑톡에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전략 세워가시고 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QR코드 참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안에 궁금한 종목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그 상담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어떤 전망이 유효할지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만 6천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8%대 장중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신약과 관련돼서 좀 허가가 지연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이슈로 과연 추세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만 조금 단기 하락에 그칠지 이런 부분도 네.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뭐 임상에 도전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90% 이상은 실패하고 정말 극악의 확률로 네. 이제 임상에 성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청사진 비전을 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많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이슈 특정 시장에서 진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승 동력으로 선제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뭐 이렇게 딜레이가 되거나 임상 결과 발표가 연기되거나 임상이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하나의 좀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종목의 대응 전략은 저는 오늘 이야기드릴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매도 관점으로 네, 좀 손실을 확정짓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뭐 중국 사업에 어떻게 진출이 될지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기술적 관점에서의 이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였던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도에 이 종목의 고점은 4만 2천 원 부근이었습니다. 그 4만 2천 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12,000 원까지 3분의 1 토막의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 이 구간을 저는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시세 초입이었던 가격인 자 15,000원과 그리고 19,000원 가격대에서의 저점 대비 다시 한번 최근에 39,000원까지 100% 이상의 이제 폭등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미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간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네, 차익 시현이 떨어지고 추세를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종목은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23,500원 그리고 27,000원 부근까지도 추가 낙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자, 오늘 종가상 33,000원 가격을 깬다면 비중 절반 조절한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자, 11월 10일
자, 시초에 갭상승 출발하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캔들의 저점 가격, 밑꼬리 가격이 31,500원입니다. 그래서 31,500원 가격대에 지지반등 받았던 구간을 만약에 혹시나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종목을 전량 매도 대응하시고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자, 27,000원 부근 이제 캔들로 표시해드리면은 여기서의 저항을 돌파하고 그 자리를 방어해준 자리 자, 27,0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단타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7,000원도 이탈한다면 자, 과거에 23,500원을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그 가격을 방어해준 자리 23,500원 부근에서 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지지선은 33,000원 그리고 31,500원 이탈하면 절반 절반 나눠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노려보시던가 아니면은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종목에 자, 27,000원 반등 구간에서 단타로 그리고 23,500원 반등 구간에서 단타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를 제외하고 이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32,000원 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비중을 조금 조절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또 27,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 저점을 기회로 삼아서 또 반등 구간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펜오션이고요. 매수가는 5,05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펜오션 최근에 조금 뭐 이슈가 몇 개 있었죠. HMM 인수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또 BDI 지수가 올라오면서 뭔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막상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대단한 반등을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응은 저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네, 빠졌을 때 보유하거나 더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추후에 더 큰 상승을 노려보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자, 재무제표와 차트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가 이제 꾸준하게 연간 2천억에서 8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터졌을 때 해운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200억,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2,500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작년에는 7,800억, 그리고 올해는 해운 누님이 작년보단 떨어지면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3,000억 정도로 자, 천문학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회사의 가치가 증가해 나가고 있는데 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네, 우리 8,900원까지 시세 나왔던 우리 펜오션 종목의 상승을 반납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의 저점까지 좀 낙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5,050원 부근 이 단기 추세 상단인데 이번에 3년 동안 만들어진 저점 가격이 얼마죠? 4,05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중 바닥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펜오션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좋고 저평가돼 있고 3년 만에 저점인 상황이니 4,000원 구간의 지지선을 제시해드리고요. 4,400원 가격 밑으로는 빠졌을 때 내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물량을 끌고 간다. 더 물량을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해운 관련주들의 테마가 붙고 매수세가 붙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단기 박스권 상단인 5,100원 수준까지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5,1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100원을 뚫어내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점에서 돌파 시도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고점 찍고 조정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4,000원 손절 잡고 4,400원 이하 조정 시 물량을 더 확보해서 평단가를 낮춰간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시 단기 목표가 5,100원 가격까지 내가 평단가 낮춘 만큼 네, 수익을 좀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펜오션 실적도 좋고 현재 저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4,400원 아래에서 오히려 조금 물량을 늘리면서 대응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종목 말고 시장 전반적인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이 선물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네,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욕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빠르게 수익 내고 싶으니까 네. 시장의 급등주들 추격하고 그랬는데 내 기준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뭐 추격을 했더니 어제까지는 분명히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장대연봉이 떨어진다든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수익이 났었는데 갑자기 장대연봉 하면서 이거 패닉 상태로 손절을 네. 못하고 이게 크게 물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경험에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 시세를 노려볼 거라고 한다면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지 마시고 발바닥, 저점 혹은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우리 신검들이 매매를 진행하신다면은 자, 다쳤을 때 하락했을 때는 아프지 않게 다칠 수 있고요. 올라갔을 때는 마음 뜨거워지면서 남들이 사고 싶을 때 나는 싸게 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을 네, 구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들 매일매일 바뀌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매일매일 정리해서 제가 노랑톡에서 네,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략들 어떤 종목이 대시세 초입인지 어떤 종목이 저점인지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노랑톡 들어오셔서 아,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구나. 그리고 11월 달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50%, 100%씩 대폭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같이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크 시스템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6만 4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너무 고점에 들어간 게 아닐지 걱정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수주 잔고라던가 또 신규 수주 쪽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좀 증권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 의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 같은데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세워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왜 지금은 단기적 관점으로 네, 끊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회사가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9만 원짜리가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의 폭등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대시세 초입을 이 종목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고점 대비해서 큰 가격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자, 대량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상승 반전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캔들의 저점까지 빠졌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터졌던 2022년도 8월 달과 10월 달 요 구간에서는 저는 대시세 초입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긴 그림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대시세 초입이었던 작년 8월달, 10월달 우리 8만원, 10만원 저점 대비해서 100%의 폭등이 나왔고 지금은 거래대금이 자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고점도 점점점 낮아지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전문용어로 우하향 추세라고 하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우상향 추세,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우하향 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역행한다 해서 역추세 구간이라고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 내가 21만원에 물렸다. 근데 21만 원까지 안 오고 빠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려 있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 가격대가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반등할 때 자, 13만 원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춘 이후에 시청자님 평당가가 지금 16만 4천 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고점 가격대가 17만 4천 원 가격이기 때문에 자, 17만 원 구간까지 내가 수익을 챙기면서 매도해야지가 아니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가격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다음번 매도 타점은 약 17만 5천 원에서 우리 신현아님 평당가 16만 4천 원 수준까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권 매도 대응을 하고 이 종목의 재공략 타점은 자, 올라간 이제 추세 상단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자, 13만 원, 14만 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 나온다면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 15만 7천 원, 16만 4천 원 부근에서 저는 본전권 약손실 구간 매도 대응하는 걸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저점 가격대가 최근에 계속해서 낮아져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여기서 단타로 좀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이거나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더 50% 100%씩 크게 상승을 노려보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3만 원 부근에서 재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단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DX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6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 내려가는 게 고민된다라고 하시는데 지난 5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좀 편입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나름 좀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정작 주가에는 전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관점이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포스코 DX가 사실은 정말 수천 퍼센트 가까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000% 넘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좋았던 전망들이 이미 1000% 넘는 우리 햄버거 말고 텐베거라고 하죠. 그래서 10배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혹은 어떤 산업이건 간에 영원히 올라가는 주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많이 빠졌다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이 종목의 2020년도, 2022년도 저점 가격대가 4,900원 가격 그리고 3,000원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3,000원 대비 6만 원까지는 2,000%가 올랐고요. 그리고 한 지난 뭐 5,000원 대비에서는 13배 정도, 1,200% 정도가 이제 상승이 이제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누군가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이런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나 뭐 이제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평단가가 낮을 텐데 이제 다른 분들이 6만 원, 6만 5천 원 부근에서 싼 고점 구간, 고점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가격을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 수익 실현을 할 때 추격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손절 대응을 못 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 3만 6천 원과 4만 원 가격의 지지 라인대를 깨고 폭등한 것에 대한 급락의 추세 이탈이 발생되게 된다면 당연히 포스코 DX가 대형주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무너지면 지수도 무너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보다 더 큰 하락을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 VS 고평가 이 논란이 향후 1, 2년, 3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의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6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장담 지을 수는 없지만 자, 이 종목의 현재 시점 확인된 최고가 구간, 매도하기 좋은 가격 6만 원과 6만 5천 원입니다. 그럼 6만 원, 6만 5천 원 오시면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12만 원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유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본전권 왔으니까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자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6만 원 수준까지 우리 올라온다면 평단가 부근에서 다시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고점에 사지 않고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가지고 안전하게 좀 상승을 노려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본전권 도달 시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는 3만 6천 원과 4만 원 부근 이제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이 가격을 안 깨면 보유, 이 가격을 깬다면 저는 비중 조절과 손절 대응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전권에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이 이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사이클이 돕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았다가 또 고민이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주도 좋았다가 폭락하는 시기가 있고 다 자기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마다 그게 다르고 종목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바닥권을 이제 기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정부 정책주로 부각이 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앞으로 연말 연초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목명은 CMG 제약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CMG 한글로 제약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왜 이 종목을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왜 오늘 종가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의 저점과 고점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봤을 때, 자,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가격대가 2,000원 가격대, 그리고 자, 고점 가격대가 8,000원 부근, 그리고 7,000원 부근까지 큰 상승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약 5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만에 저점 가격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테마도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그리고 폭등했다가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죠. 2020년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테마 타고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7,000원에서 지금 2,000원까지 1,900원까지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다시 한번 테마주 형태로 제약바이오의 상승턴을 가져갔을 때 위로는 큰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조금이라도 케어해주기 위해서 이런 정신건강 쪽으로의 정부의 의료보건 관련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방침과 정부 정책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고 자, 이 종목이 이제 조울증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를 미국 FDA의 임상 이제 승인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정신질환과 관련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오늘 장중에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5년, 6년 만에 저점이다. 그런데 바닥에서 그동안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시장에 소외돼 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이제 오늘부로 자,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부각이 된 모습이니 자, 이번에 저점을 다졌던 캔들 자, 2,100원 구간을 손절 잡고요. 자, 2,200원 가격과 2,330원 가격 부근, 오늘 시가 부근에서는 자,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과거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가 곧 지지받는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7,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65%가 폭락했고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막 정책주로서의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네, 시작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 CMG 제약 종목에 우리 조울증 치료제 그리고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매수가 손절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진단을 해 드리면은 자, 2,450원 캔들, 자, 2,450원이 장기 이평 라인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00원까지 일단은 요 수준 과거의 매물 때까지 단기 상승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더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2,6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위로는 더 큰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오늘 종가 네, 다크호스 공략주로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네, 메모해 두시고 심장 속에 마음 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CMG 제약 공략주로 챙겨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2,450원, 2차는 2,600원선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라던가 또 오늘 받아봤던 공략주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라면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편하게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